앞으로는 밴쿠버의 일부 피치앤퍼트 골프 코스에서 주류를 즐길 수 있다. 밴쿠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스탠리 파크와 퀸 엘리자베스 파크 피치앤퍼트 골프장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. 이는 골프장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. 골프장에서 스탠리 파크 브루잉과 스팀웍스 브루잉의 현지 생산 와인과 맥주, 무알코올 칵테일 등 다양한 주류를 마실 수 있다. 또한 골프코스에 새롭게 오픈한 파티오에서도 술을 즐길 수 있다. 주류 서비스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제공되며 코스 마감 30분 전에 서비스가 종료된다. 위원회는 공원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원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. 또한 외부 주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주류는 반드시 골프장 내 및 골프장 경계 내에서만 마셔야 한다고 밝혔다.